서쪽 하늘은 아씨 정말 아니, 장난으로 왜 불러 노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방장님 이거 무한도전 정준하 같은 캐릭터 들어왔는데 개 바람인데 솔직히 이 찐따 새끼들은 왜 이렇게 앞뒤가 없을까 진짜 싫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제가 존나게 꿀꿀해갖고 노래 이어 부르기 방금 들어왔어요 세상에 왜 꿀꿀해요 그냥 꿀꿀하네요 님들 선곡해주세요 빨리요 방송 타는 거예요? 저 근데 원래 얼마 안 있다가 나갈라 했거든요 빨리빨리 선곡해주세요 아니 가버릴 거니까 아 방장님 어디 가세요? 저 그냥 꺼버릴라 했죠 그럼 재밌어서. 빨리 그럼 꺼져버리시지 왜 방장님 네? 꺼지세요 그러면 하지마요 예 뭐 사람들이 네, 붙잡아 네 저한테 시비 거세요 아니 사람들이 뭐 붙잡아주기 원하시는 게 아니면 그냥 꺼지시면 되죠 이렇게 뭐 아 너네 때문에 내가 그래 오늘 기분이다 있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저기 인천 나을님 예 오히려 더 재수가 없어요 방장님 그렇게 하시면 아니 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 노래방 이 저 예찬곡들 싹 보고 있거든요 애인 있어요 가는 거 어때요 애인 있어요 모르면은 좀 예 간첩이 의심이 되죠 자 노래 하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좀 음정 좀 생각하고 다른 사람 그 감정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 부르기가 모두의 감정을 하나로 네. 하나로 녹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좆도 못하면 그냥 내려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아직도 넌 혼자인 거니 물어보네요 난 그저 웃어요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는 내가 안쓰러운 건가 봐 좋은 사람 있다나 아이씨 그것만 그대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 있다 뭐지 이거? 아씨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나는 그 사람 갖고 싶지 않아요 욕심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난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목 숨겨두었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타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알겠죠 나 혼자 아닌걸요 안쓰러워 말아요 언젠가는 그 사람 소개할게요 이렇게 차오르는 눈물이 말하나요 그 사람 그대라는 걸 아 잘한다 잘한다 님들 다음 거 선곡해 주세요. 예, 이게 진정한 이어 부르기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사랑의 예, 연습 있었다면 다 알 거 아닙니까? 아, 네, 압니다. 예, 그거 한번 가시죠. 오케이. 예예.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? 내가 널 만난 시간만큼 그 상처. 하필 넌 왜 내가 그렇게
개처럼던 시절에 나타나서 그렇게 예뻤니. 너처럼 좋은 여자가 왜 날 만나서 그런 과분한 사람 내게 줬는지.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는 게 그게 미친 말인가 정신 나간 소린가.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다신 울리지 않을 자신 있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돼. 시간이 너무 흘러 알게 되었는데 너를 울리지 않고 아껴주는 법. 세월은 왜 철없는 날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갔는지. 약속해 지금 너 만나는 그에게 또 내게 그랬던 것처럼 예쁘게 웃어주니. 처럼 좋은 남자의 사랑받는 그 여자 너무 부러워. 넌 행복하니 네 옆에 지금 그 남자가 있는 게 우리 자신의 것을 수가 없는 이유인가.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다시 흘리지 않을 자신 있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돼. 시간이 너무 흘러 알게 되었는데 너를 울리지 않고 아껴주는 법. 세월은 왜 널 잊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흘러갔는지. 아주 좋았어요. 다음 곡 한번, 예, 한번 맞춰봅시다. 최대한 많은 인원이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선곡을 해야 되니까 유명한 곡을 네. 해야 되겠습니다. 아까 어떤 여성분은 그 이불 속에서 노래 부르신 것 같던데 그 경고 한번 드릴게요. 예. 코트님 그 사랑이란 면은 없어 아세요? 근데 그 노래 아는데 다른 분들이 모를 거예요. 아 그러실까요? 그러니까 상당히 옛날 발라드로 하는 게 좋아요. 한 10년 정도 된 발라드가 야무질 것 같습니다. 말리꽃 같은 거 어때요? 말리꽃 좋네요. 말리꽃 가시죠. 말리꽃 모르시는 여성분 계십니까? 아 이현님 모르시고 짱유딩님 모르시네요. 짱유딩님. 네. 몇 살이세요? 저 20이요. 20살인데 말리꽃을 몰라요? 말리꽃 모르겠네.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아세요? 아 알아요. 약간 여성분들 좋아하는 취향의 노래를 선곡을 해야 될 것 같네요. 네 노래 좋습니다. 예 그러면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가시죠. 예. 네 가시죠.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몸은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.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 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. 혹시도 추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깜깜한 영혼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. 널 놓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몸은 세상
이토록 쓸쓸한 것을. 곧 꽃이 피고 지니 곧 다시는 없을 너라는 계절. 물병님 뭐 하세요? 욕심이 생겼다.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. 단 한 번 축복해 짧은 마주침이지나 빗물처럼 너는 울었다. 한 번쯤은 행복하곤 싶었던 바람 너까지 울게 만들었을까. 모두 잊고 살아가라 내가 널 찾을 테니 네 숨결 다시 너를 부를 때.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만 날 우리 가장 행복할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 근데 다음 성공이요. 오케이, 자 다른 곡으로 한번 또 얘가 방송 저기 죄송한데 물병님 아 네네. 진짜 네? 이거 소리 울리지 사랑하는 원곡 초등학교 여러분 아니 뭐 하세요? 자 오케이 뭐 다른 곡 한번 갑시다. 아 다른 곡 유나 아세요? 유나요. 유나 네. 유나 기다리다? 그것도 좋은데 째까 신나게 패스워드 더팔류. 아 비밀번호 486이요? 예 가시죠? 네. 예 비밀번호 486 모르시는 분 어때요? 없으시니까 없으세요? 없으시죠?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? 예 이 노래도 모르면 간첩급으로 유명한 노래니까 가시죠. 이걸로 가시죠. 예.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.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나.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고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.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.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. 뒤로르렴 뒤로르려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.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.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.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. You are my shining boy. 아무 데서나 나타나지만 항상 놀라지만은 않아. 화장기 없는 얼굴을 보면 화도 내는 걸. 남자는 여자만큼 섬세하지 않아. 도로로론 도로로론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다 된다고 믿어.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.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.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. You're my secret boy.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아줘. 너 하나만 원하는 날 알아줘.
야, 이 물병 개X야. 너 일로 와. 아니, 이런. 아, 여기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. 죄송... 아니, 그러면 얘기를 하고 패스라든가, 이 개X야. 지금 노래 진행 중인데, 이 씨X새끼야. 뒤질래, 너? 아니, 패스 할게요. 아, 야, 이제 끝나. 끝. 예, 패스, 오케이. 패스. 예, 다른 거 합시다. 아, 이 개X. 쨔까 신나는 게 뭐가 있죠? 소주 한잔 합시다. 그렇게 신나네요. 예. 아니, 그 발라드를 해야죠. 노래방은 무조건 발라드지. 네, 소주 한잔 할게요. 예, 소주 한잔 합시다. 무슨이야? 소주 한잔 해, 소주 한잔. 술이 한잔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젠 모두 한숨만 되네요.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울진 않을까. 나 먼저 돌아서죠. 그때부터 그리워요. 사람이 변하는 걸요.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해요.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하세요. 사랑하는부터.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대 소중한 마음 밀쳐낸 이기적인 그대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외쳐서 떠나는 그대 얼굴이 마치 처음과 같아서 나 눈물이 났어요. 그때부터 그리워요. 사람이 변하는 걸요. 다시 전보다 그대 원해요. 이렇게 취할 때면 바뀌어버린 전화번호 누르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오랜만이야 내 사랑아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울었어 여보세요 나야 정말 미안해 이기적인 그때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나쁘지 않았습니다. 아주 잘했어요 다들. 근데 유딩님 잠깐 중간에 잠수 탄 거 한 번만 더 하시면 개 쌍욕 처먹으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죄송해요. 예. 마이크를 왜 꺼놓으세요? 아이고 찌지직 소리 들을까 봐. 찌지직 소리 안 들립니다. 아 그래요? 예. 아 알겠습니다. 어디 사세요? 저요? 대구요. 알겠습니다.
네, 선곡할게요. 예. 거리에서 여성분들 아세요? 어디쯤에는 만났네. 말해요.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.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잠이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.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.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.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와 주치 추억이 반가워.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. 막다른 길 다 달아서 난 익은 벽 기대보면 가로등 속 환히 비춰 은은은은은 내가 보여. 떠오르는 그대 모습 내 살아나는 설레임 한 번에 잠이 힘든 순간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. 아직 나를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.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.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.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. 부풀은 내 가슴이 밤하늘에 외쳐본다. 이 거리는 널 기다린다고.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.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. 다음 거 뭐 할까요? 서쪽 하늘 해, 서쪽 하늘. 그러면 새로 오신 아이샤님부터 밑으로 내려갈게요. 나즈게리. 서쪽 하늘은 아 씨 정말 나 이렇게 장난으로 하는 새끼들 대갈통 부셔버리고 싶네. 나가 이 개새끼야. 아니 장난으로 왜 그래요? 불러 노래 못할 수도 있잖아요. 아 방장님 이 무한도전 정준하 같은 캐릭터 들어왔는데 아... 개 바람인데 솔직히 아 짜증나 정말. 또 관객석에 있지 또 무대로 기어 올라와가지고 분위기 또 조지네. 이 찐따 새끼들은 왜 이렇게 앞뒤가 없을까. 진짜 싫다. 서쪽 하늘로 너흐른 지고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를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 번 불러보네. 소리쳐 불러도 늘 허공에 웃어져 돌아오는 너의 이름 이젠 더 견딜
어떻게 날 버려두고 가지? 사랑하는 날, 떠나가는 날, 하늘도 슬퍼서 울어준 날, 빗속에 떠날 나였음을 넌 알고 있는 듯이. 비가 오는 날엔 난 항상 널 그리워해.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. 비 내린 하늘은 왜 그리 날 슬프게 해. 흩어진 내 눈물로 날 잊고 싶은데. 비가 오는 날엔 난 항상 널 그리워해. 언젠가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. 비 내린 하늘은 왜 그리 날 슬프게 해. 흩어진 내 눈물로 널 잊고 싶은데. 하고 싶어, 널 보고 싶어, 꼭 찾고 싶어서. 하지만 너의 모습은 아직도 그 자리에. 비가 오는 날에 난 항상 널 그리워해. 언젠가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. 비 내린 하늘은 왜 그리 날 슬프게 해. 흩어진 내 눈물로 널 잊고 싶은데. 하지만 난 널 사랑해. 아, 씨발. 방장님, 아, 이제 재밌게 놀다 갑니다. 아, 진짜 그거 재밌었고요. 네. 방장님도 볼빨간 네? 사춘기 안지영 씨를 너무 따라하세요. 그거 좀 고치면 좋을 것 같고요. 예, 수고하시고요. 네. 예. 도망갈게요. 예, 다른 방 한번 갑시다. 아니, 이 방은 좀 너무 고였어. 아, 너무 고였어. 그럼 꺼져버리시지, 왜. 방장님. 네. 꺼지세요, 그러면. 하지마요. 예, 뭐 사람들이 네, 붙잡아. 저한테 시비 거세요. 아니, 사람들이 뭐 붙잡아주기 원하시는 게 아니면 그냥 꺼지시면 되죠. 뭐, 아, 너네 때문에 내가. 근데 오늘 기분이 다 있는다?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. 인천 나을님. 예, 오히려 더 재수가 없어요, 방장님. 그렇게 하시면. 아니, 우리끼리 잘 놓으면 되겠지. 가만히...